지금 사실 중동 정책에서 바이든은 많은 비판을 받아야 되는 지금 처지예요. 왜냐하면 열흘 전에 그 백악관 설리번 안보 보좌관이 뭐라 했냐면 중동이 지금 평안한 시절을 맞고 있다는데 그러니까 지난 10월 7일날 하마스가 때리기 열흘 전. 열흘 전에. 예, 중동 정세가 굉장히 미국이 바라는 바대로 잘 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바이든이 아프간에서 굉장히 수치스럽게 퇴각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뭐 미국인들이 그렇게 좋아할 바는 아니죠. 네. 그런데다가 지금 하마스한테 왕창 당했는데, 그거를 자기네들이 잘했다라고 그러는데 잘못한 거죠. 근데 뭘 잘못했느냐. 트럼프 때부터 잘못했는데, 트럼프가 미국의 이스라엘 주재 대사관을 테라비브가 수도잖아요. 예. 수도에 있어야 돼요, 대사관이. 예. 그런데 상징적인 종교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그래요? 그거는 완전히 친유대 정책이죠. 거기다가 이 예루살렘에 있는 팔레스타인의 영사관 역할을 하던 그 대표부를 강등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약속을 미국이 벌써 1993년부터 해온 건데 유태인과 이스라엘과의 정책만 가깝게 하느냐고 그건 트럼프가 굉장히 그런 정책을 썼는데 바이든까지 계속 그런 정책을 쓰는 거예요. 특히 트럼프는 제일 잘못한 게 뭐냐면 유대인 정착촌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서안지구라고 요르단 서안지구에 팔레스타인 나라를 세워줘야 되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을 자꾸 보내서 이스라엘 땅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게 국제법적으로 불법인데 트럼프가 그거를 불법해서 합법이라고 바꿔버렸고요. 네. 바이든은 거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반대하지만 한 번도 실질적으로 압박을 행사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이스라엘하고 아랍에미레이트, 요르단, 아니, 요르단은 물론이고, 그, 바레인. 네. 거기다 수교를 했잖아요. 예. 아브라함 협정이라 그러죠. 거기다가 이제 그 이슬람의 맹주인 사우디하고 이스라엘까지 수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쪽에 나라를 세워줘야 된다고 약속만 해놓고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전혀 세울 생각을 안 하니까 이거 가만히 두면은 우리는 존재조차 없어진다. 그래가지고 테러를 한 겁니다. 네. 제가 테러를 잘했다는 게 아니라 테러는 정말 만행이고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이지만 그러한 테러를 하게 된 원인은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상당히 제공했다는 거죠. 미국이 제공했다고 봐야 되네.